어디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리고 백팩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물품 하나씩 주시고 생수 꼭 챙기십시오. 우와, 엄청 많이 주시네요. 쌀도 있고요. 모자, 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우산. 우산이네요. 비 올 때 대비해서 우산도 주시고 백팩도 받았어요. 치유 둘레길이 있다고 해서 평소에 뭐 관심이 좀 많고 걷기 운동을 평소에 잘 안 하니까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걸어보면서 치유도 한번 느껴보려고 왔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사업으로 이 아름다운 고성의 33코스, 31코스를 적극 홍보하고자 봄 팸투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팸투어 구성원을 살펴보면 SNS 기자단, 파워블로그, 튜버, 여행사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 국민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허리는 쭉 펴시고 가슴 들고 전방은 약 한 15도 정도로 하시면서 찍고 미세요. 밀면서 발이 나옵니다. 발 뒤꿈치, 중앙, 발가락. 하나, 둘, 셋.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지가 않아서 좀 어려웠고. 지금 걷기 위해서 저희가 스트레칭을 해봤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했던 때보다 훨씬 몸도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아, 여기 경치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바다 네. 냄새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미 소리 너무 좋아요. 자연에 오니까 저절로 치유가 되는 느낌이네요. 고성은 처음이세요? 아니, 고성은 자주 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원래 걷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해서 사실은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참여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와, 고성 처음 와봤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못 보았던 그런 절경이고 확실히 이 고성만의 매력이 확실히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저 바닷물에 전부 다 쏟아버려. 자, 시작! 아~ 네, 망망대해라고 하잖아요. 또 그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가볍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거웠던 나의 스트레스가 다 이렇게 분해되고 분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되고 너무 좋네요. 그냥 땀이 나면 또 난대로 내 겉모습을 지금은 잠시 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내버려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무르시며 의도치 않아도 마시는 호흡에 내 편안함에 내 몸에 머무르게 하시고 눈을 서서히 뜨고 아랫배까지 깊이 내쉬겠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명상을 해보는 건 처음인데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하니까 정말 새로운 경험이고 마음이 많이 정돈되는 걸 느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을 때 그 효과는 바다 그 물에서 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나 내 몸에 안 좋은 탁한 기운이 바깥으로 다 배출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뭐 덥기는 하지만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발에서 느껴지는 그 파도, 소리, 어떤 감각 이런 게 굉장히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이 자연인 로드는 이제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가 미리 제공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4개 중에서 2개 이상을 수행을 하시면 기념품까지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휴가 왔는데 이런 행사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아기랑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 고생대에 내가 살아온 그런 공룡의 후신같이 느껴져서 동화의 나라로 간 것 같고 아주 행복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잘 잡고 아침에도 헬스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은 아주 어저께 첫날 출발할 때보다 더 상쾌합니다. 아, 오늘 하늘 너무 파란 거 아니야? 완전 날씨 너무 좋아. 저거 뭐 활짝 핀 거 봤어요, 방금? 뭐? 물고기? 물고기. 대박. 지금부터 이제 혈당 체크를 하는데 미션북에 보시면 혈당 체크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앉아서 혈당 체크를 하면 그걸 기록을 하신 후에 100일 나왔습니다. 병풍이 뭐 혈당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 운동을 좀 하고 있고 탄수화물 위주로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로 239 나왔어요. 네,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려서 그 췌장 절반이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약해요. 파워워킹이랑 자기 발걸음보다 조금 더 보폭을 넓게 하고 팔을 힘차게 보폭을 크게. 아,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운동이 조금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라도 그래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걸었습니다. 간식 원래 좋아하지만 당 수치도 올라갈 수도 있고 살도 찔 것 같아서 안 먹으려고 자제를 해요. 근데 오늘은 당 체크하면서 내가 간식을 먹으면서 당 수치가 올라가는지 에너지를 얼마 썼는지 체크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먹는 데도 참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 체크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먹으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 후에 먹고 난 다음에 그 기대도 되고 또 그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자항 운동이기 때문에 버티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몸을 반대로 흘려주면서 하나, 둘, 셋. 아이고, 신났습니다. 몸이 높다. 하루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함께 해야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땀이 많이 흘렸는데 오히려 되게 개운하고 진짜 피로가 많이 풀린 느낌이에요. 128. 128? 네, 아직도 높아. 239에서 111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 예. 운동 효과가 있네. 운동 효과 있어요. 운동은 저 밥 먹고 나서 매일 걷는데, 걸으면은 효과가 당장 나타나요. 내 마음 고깊은 곳에 내 마음 고깊은 곳에 바람만 남기고 걷기는 30분에서 60분 사이를 매일매일 해줘야 되니까 식후 후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분 보충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몸은 힘들었어도 끝나고 나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찡그리거나 이런 사람이 없고
오히려 뭐 건강을 챙겨간다는 그런 기쁨에 다 가득 차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찌뿌둥한 몸이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 굉장히 유연해지고 이렇게 활기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은 눈을 뜨고 다른 세상을 봐.